그래도 응급실이 없으면 이게 큰일인데 지금 벌써 약간 70대 그 한국갤럽 조사 보니까 70대에서 지금 부정평가가 10%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긍부정이 역전됐어요. 70대에서. 이거는 좀 사실상 이 의료대란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선생님. 70대 이상이 윤석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생겼다는 것은 네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대 30대 그러면 뭐 그러는지 할 수 있는데 네. 이 세력은 공포에 의해서 보수화된 세력으로서 아~ 거의 태도와 신념을 바꾸지 않는 선생님이 오랫동안 주장해 오신 네, 거였죠 이게. 그런 세대가 잘 안 깨 진짜 안 깨진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쪽에서 지금 일부가 깨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왜 그러냐. 아하.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아~ 이 의료대란이. 이 의료대란이. 네, 왜냐하면 가장 거기에 피해를 크게 입을 분들이 노인들이시기 때문에. 그 지금 실제로 피해를 입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 입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 저도 응급실 얘기하니까 주변에 한 달이 건너면 다 있더라고요. 네. 어, 오늘도 뭐 아침에 어떤 그 저 친구를 만났는데, 아, 자기 아는 친구 그 둘째가 이번에 응급실을 어. 찾아가지고 막 엄청 돌아다녔다는 거. 그러니까 네. 이렇게 금방이에요, 보니까. 네. 그 어르신들이랄지 이런 게 어. 크겠어요. 그죠. 피부적으로 아, 피부로 와닿는다. 이게 크네요. 네. 왜냐하면 노인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네네. 뭐에 취약하냐면 외롭고 소외되고 이런 분, 한국 노인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네. 나이 들어서 쉽게 퇴물 취급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외롭고 슬프고 뭐 무가치감도 느끼고 네. 인생의 회의도 느끼고 노인 우울증 자살률 엄청나잖아요. 네. 빈곤율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뭐에 취약하냐? 잘해주는 거에 취약해요. 네. 그래서 다단계 사기에 제일 큰 희생자는 아, 노인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좀만 잘해주면 아이고. 아유 그냥 좋아가지고 따라가다가 이렇게 다 털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태극기 부대에 나가는 이유도 그것도 있어요. 네. 밤 밥 주고 막 훌륭한 일 하신다고 이렇게 부추겨 주니까 아. 또 이제 좋아서 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그런 것들을 박탈했을 때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세대도 노인 세대예요. 네네. 네. 네. 그 불편함에 제일 민감한 세대이기도 해요. 아, 노인 세대가. 계속 또 몸에 대한 거니까요. 그렇죠. 목숨과 관련된 거예요. 목숨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아. 그냥 건강과 관련된 거지만 노인층에게 이건 그렇죠, 그렇죠. 생명과 관련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클 수밖에 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흔들린다. 지금 흔들리는 거죠. 지금. 아, 정말 그 분단으로 인한 네. 이 공포, 네. 이 공포로 인한 보수, 공포형 보수라고 공포형 보수 네. 이게 깨진다는 것은 공포보다는 목숨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아, 그 분단 공포보다는 자기 생명 공포 당장 어, 그게 땡기니까 어. 그런다고 이 공포가 더 큰 거네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움직였잖아요. 네네네.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만큼 견고하긴 아. 해요 이게. 근데 그게 깨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중요하다. 것이고 그만큼 이사는 이 노인 세대에겐 크다 사실상. 아 그런 거군요. 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가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이제 어쨌든 아직은 그래도 어, 두 자릿수인데 20몇 프로죠. 20몇 프로죠. 네. 23% 29%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이렇게 가면은 10%대로 떨어지고 네. 이게 자칫하다가는 정말 한 자릿수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군의관을 투입하겠다 해가지고 군의관을 한번 보냈어요, 선생님. 네. 군의관 보냈다가 병원에서 너네 왜 가냐 돌려보내고 군의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하고 네. 돌아가더니 또 보건복지부에서 너네 돌아오면 어떻게? 어, 징계하겠다. 징계하겠어. 어. 또 징계는 또 하면 안 되지. 또 이렇게 그렇죠. 물러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도 골치 아프죠. 아 진짜 하는 일 그러니까 꼬락상 야구는 진짜.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하는 일이 네. 환자 들어오면 이렇게 빨간약 발라주고 네네. 머리에 붕대 매주고 이런 건 줄 알아봐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나 의사 그냥 집어넣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 지가 검사하듯이 생각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검사 그냥 자기가 할 때 그냥 아니 뭐 자기 부하를 다 시켰고 자기가 했어요? 아무나 시키면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제가 신부름센터 직원 시켜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별 대단한 거 있어? 그냥 네. 아무나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네요 이놈이. 그렇죠. 아, 뭐 저 사람들 잘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네. 네, 얘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온 놈. 검사도 대통령도 네. 의사도 그냥 빨간약만 발라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쉽게 생각, 쉽게 아. 생각. 근데 막상 응급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네네. 이 의사들은 거기서 근무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병원에서 네.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윤석열의 발상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20대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번에 속을 확 뒤집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뇨아니가. 아, 네, 이거 걸렸거든요. 네, 걸렸죠. 네, 처음에는 이거 일부러 보여준 거냐?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속을 다 뒤집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자기 아는 환자를 청탁을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부탁한 환자 잘했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감사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의사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 게다가 이놈이 지금 선생님 네. 의료개혁 특별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책임질이에요. 당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돈 있는 놈들은 지들 막 다 뺏어 가지고 하고 김건희는 명품 뺏받고 이뇨아는 의료 뺏받고 윤석열도 의사를 50명씩 끌고 다닌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주치의를 50명을 쓴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 비만 관리 이런 것도 하나 봐요. 비만? 아니면 알코올 관리. 네. 숙취 관리. 네. 의사만 아니 지는 괜찮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전혀 못 느끼는 거겠죠. 선생님. 의사가 한 명도 없다. 대통령 주변에. 네. 그럼 응급실 문제가 자기도 피부로 느낄 텐데. 네. 왜냐하면 술 먹다 쓰러지면 어떡해요. 네. 응급실 가야 되는데. 아하. 근데 지금 50명을 달고 다니니까 자기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인류안이라는 사람도 뭐 욕 좀 먹게 생겼습니다. 네. 자기 쪽에서. 네, 네. 왜 들켰냐. 왜 들켰냐. 아, 그 행위에 대해서 얘들이 뭐 비판하고 그러겠어요? 자기들도 다 아는데.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래, 어차피 이제 주변에 문제 생기면 인류안한테 부탁하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네. 보니까 인류안한테 청탁해야 되겠네. 네, 네. 병원 문제는. 네. 이렇게 다들 생각할 텐데. 근데 왜 들켰냐, 그걸. 아. 기자한테 왜 사진 찍혔냐. 이제 그거 가지고 뭐라 하겠죠. 네.